예? 뭐예요? 그 MBC에도 나오시고 아침마당에도 나오셨네? 오, SBS 나오시고. 이분은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와. 이금희 때 나오셨구나. 어이구, 유명한 분 같은데?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지나다가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아침마당에 뭐 이렇게 간판에 잔뜩 붙여놔시오? 아, 아침마당 세상에 이런 일이랑 내 사이 여자. 예. 제가 나왔죠. 얼마 전에는 KBS 1라디오 최광식에 예. 그 7시 50분에 나왔고요. 아니, 사진 말고 옆에 있는 분이 유명한 분 같은데. 아,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 어르신이 누구요? 아, 우리 회장님. 회장님? 예, 제가 모시고 있죠. 아, 모시고 예, 있는 분이 예, 회장님이시고? 예, 예, 예. 아, 그럼 여기 사장님이 누구예요? 저입니다. 저요? 예, 예, 예. 사장님이 여기, 이름이 한씨요? 예, 한춘섭입니다. 아유, 반갑네. 아유, 반갑습니다. 나도, 아, 저는 선생님 노을인데요. 예, 예, 예. 초구자 1도예요. 아, 그러세요? 지나다가 어떻게 예. 틀렸는데, 예. 뭐가 이렇게 유명해요? 좀 알려줄 아유, 거예요. 저는 이제 재단. 재단. 네, 재단하고 이제 네. 가봉하고 네네. 그래요. 지금 재단하는 중이에요. 아, 그러면 좀 죄송한데 바쁘시지 않으면 좀 소개 좀 해줘요. 여기. 아, 이제 재단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예. 제가 지금 재단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요? 예, 재단을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그냥 조금만 알려주세요. 이제 이건 바지 뜨는 중이에요. 네네. 바지 뜨는 중인데 이제 바지 힙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네. 이제 이 반을 이렇게 쪼개서 네. 여기 15 네. 여기거든요.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바지 앞 주름 네. 이제 통, 바지 통이 이제. 아, 네. 아니, 잠깐만요. 네. 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저기 의뢰를 받은 걸 갖고 예, 사이즈를 예. 해갖고 예, 예, 예. 여기에다 이렇게 예, 지금 정면에다가 예. 재단을 하시고 재단을 해서 이제 복지를 놓고 잘려야죠. 아, 자르기 위해서 예, 예, 예. 맞춤 양복이니까. 예, 예. 그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으시니까 네. 전 이제 펀치복이나 저 기지. 예, 예. 기지 같은 게 이제 고르시고. 아니, 그러거나, 네, 잠깐만요. 저 민년 하신 거예요? 아, 저야 오래됐죠. 한 50년이 다 돼가지고. 50년 되시죠? 예, 예. 족보 좀 조사하려고. 50년 됐으면, 와, 여기 광장시장에서 50년? 아이, 그렇지 않죠. 네. 저는 이제 바지를 좀 하다가. 네. 이제 저구리를 배웠어요. 저구리를 왜 배웠냐. 네. 그 세계대회가 있어요. 네. 그래, 그래서 기왕에 내가 이 발을 여기 담았으니까. 아, 1인자가 좀 돼야겠다. 아. 세계 기능 올림픽 때도 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거기를 출전하려고 했는데. 네. 또, 우연치 않게 가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어, 그러면 성함 좀 알려줘봐요. 성함, 한춘섭입니다. 한춘. 서. 석. 예, 예. 아, 석자돌림이군요. 예, 예, 예. 석자돌림입니다. 아. 이름은 조금 촌스럽네. 그래요? 예. 아, 그런데 여기 또 멋쟁이 분이시오. 아, 누구요? 예, 제가 모시고 있는 우리 어르신. 어르신, 회장님이에요? 예, 예. 아유, 회장님. 예. 오, 아유, 너무 멋있는 분이 왜 서 계시오? 반갑습니다. 예, 왜 서 계신 거예요? 제가 와서 근데? 양복 기지 좀 소개하려고. 아, 저한테? 예. 소개 좀 해줘요, 그러면. 네, 뭐가 좋아요? 놀러 편하라고.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단인데. 아니, 옷을 만들면은. 네. 개볍고 부드럽고. 네. 좋은 옷입니다. 그다음에 아, 근데 잠깐만요. 좀 소개 좀 해줘요. 누구, 어디, 뭐 하시는 분인가. 여기 회장님이요? 양복 계통에. 네, 예. 오래돼서. 네. 한 55년 했어요. 55년? 와, 55년? 양복, 한 길만 걸어온 거예요. 네. 처음부터 기술을 배워가지고. 네네. 재단까지 다 하면서. 아니, 거. 근데 이렇게 돌아서 봐요. 이거 뭐, 나이, 와, 멋쟁이시다. 뭐, 안경 시니어 쓰시면... 모델 시니어 모델도 하고 뭐 모델? 응. 아, 죄송하지만 모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 77세. 아, 7학년 7반? 응. 아. 근데 7학년. 이렇게 멋쟁이에요? 왜? 멋쟁이세요? 아니, 다들 멋쟁이라고 그래요. 나는 이게 한번 좀 평범하게 여기 뭐 좀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평범하게 다니는. 아니, 좀 보여줘 보세요. 보여줘. 와.
아니 그 나이에 이런 패션쇼 모델 와 시니어 모델을 해서 한 3년 했어요. 3년 하시고 성함 좀 알려주세요. 류동선. 류동자 선자? 선자. 선? 응. 어, 이름 좋네. 류동선. 네. 아 회장님? 네? 회장님이라고 불러드리겠. 그래 여기서 회장이니까. 회장님. 응. 예. 회장님 그럼 류동선 회장님 응. 뭘 알려주시려고요? 이 양복 기지에 대해서. 예예. 이제 순모로 돼가지고 네. 물로 표현을 하고 수입복지인데 네. 옷을 만들어 놓으면 개볍고 보온이 잘 되고 좋습니다. 아 예. 요새 그 이런 원단은 그 어떤 용도로 쓰시나요? 많은 분들이 뭐 결혼복도 하고 결혼복 결혼복도 하고 그러면 또. 신랑 신부들이 많이 찾겠네요? 많이 찾지. 예. 신랑 신부들이. 신랑 신부들이 와서 맞추면서 네네. 신랑 예복으로 예복으로 많이 해가지. 어 그러면 주로 여기 유명하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시나 보네. 그럼요. 어 회장님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설명을 해줘야 네네. 우선 모르니까 예예. 설명을 해줘야 알지. 아 그래서 어느 네네. 뭐가 좋다. 네네. 색깔도 뭐 곤색, 주색 네네. 이렇게 있는지 원하는 대로. 네. 뭐, 이렇게 해줄 수 있게끔 잘 네. 만들지. 그러면 이런 거는 아까 신랑들이 예복으로 좋다. 예복. 예. 젊은 친구들이 그렇죠. 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네. 직장 동료들. 뭐 직장 동료들. 차장이나 과장, 네. 사장이나 다. 네. 대표들로 가서 맞추고. 나도 맞춰야 되겠슈. 그래요. 나도 양복 없슈. 양복 맞춰야지, 그러면. 멋있게. 예. 네. 살쪄갖고 양복을 하나 떼 입어야 되는데, 클래시요. 맞아요. 자, 그럼 여기 와서 하나 좀 해야 되겠구나. 하십시오. 네. 또 소개해 좀 해주세요. 원단, 뭐. 요거는 그, 아까 예복으로. 뭘로 표현을. 예. 제니아. 제니아? 네. 제일 무지, VIP. 아, 이태리. 이태리지. 예. 원단은 이태리 게 좋아요? 어, 이태리 좋죠. 네. 요거는 메디안 이태리? 메디안 이태리네. 네. 이태리 쿠아빌라. 쿠아빌라. 네. VIP는 없어? VIP, 이태리 그거래. 쿠아빌라. 쿠아빌라. 저 술레인. 술레인 어디 있어? 네. 어, 술레인. 제일 무직에서 나오는 술레인. 네네. 우리나라 유명하죠. 오. 제일 무직에서. 이 광장시장 오면 양복 팔려면 일로 와야 되겠네. 그렇죠. 네. 또 우리가 오래됐고 잘하니까 소문이 나서 네. 어 자들 많이 찾으러 옵니다. 찾으러 오시고. 그래서 이게 원단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딱 네. 보고 이렇게 멋있게 만드는 옷을 이렇게 보고. 네? 이거는 뭐 그 기성복을 하니까 누구 맞춘 건가요? 아 이게 맞춤이에요. 맞춤. 손으로 만드는 핸드메이드. 핸드메이드. 네. 수작업. 수작업. 네. 수작업. 우리는 수작업만 한다고. 네. 여기 뭐 유명한 분들이 많이 왔다 가셨어요? 그럼요. 누가 왔다 가시죠? 영화 배우들 얘기하면 뭐 예. 나를 따라서 온 사람들 많지. 아 그래요? 네. 아까도 영화 배우 만났는데 영화 감독 만났는데 누구? 모르겠어요? 지나가다가 만나시죠. 네. 아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 명장회? 명장회. 아 이렇게 돼 있구나. 고용노동부. 네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네. 나오는 와. 여기는 전통과 역사가 있는 한영이네요. 한영양복점. 한영양복점. 한영. 예, 한영. 양복점. 예. 그렇지. 여기 청계천 옆에죠, 여기요? 여기 맞죠? 청계천 종로 5가. 종로 5가. 종로 5가 예. 제일 쉬워. 명함 좀 하나 줘 볼게요. 명함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명함 여기 있어. 예. 원단은 이런 종류가 와이셔츠를 맞추는 거예요. 아, 와이셔츠 이거는. 어, 와이셔츠. 네. 그러면. 보여드리면 한영 한영 와 55년 와 역사가 네. 전통이 있고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그 아까 좀 그 유명한 분들이 누구누구 왔다 가셨어요? 뭐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정치인서부터 뭐 연예계부터 예. 뭐 탤런트 아~ 뭐 다 오죠. 가수 연예계 계신 분도 또 주위 분도 많이 오죠. 요즘에는 세계에서도 오시고 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고요. 네네. 그 20, 30대, 40대. 40대. 옛날에는 나이 되신 분들 많은데 요즘에는 네네. 20, 30대가 주로 네.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예복 맞추러.
그 좀 요새 젊은 친구들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할까요? 아, 젊은 친구들은 네. 좀 핏이 맞게 그리고 네네. 이제 기장 같은 것도 좀 짧게 네네. 입고 좀 나만의 스타일이 있죠. 그래서 이 나만의 스타일로 옷을 맞춰 입어요. 네. 자기가 그리고 편집을 많이 해가지고 와요. 그리고 자기가 네. 나는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그 거기에 맞춰서 다 해드립니다. 네. 그런 식으로 허리가 들어가 보이게 하고 네. 그냥 딱 보는 기장도 짧 길지 않고 짧게 하지 않고 네. 보통 이렇게 사람이 키에 비해서 네. 좀 길게 입는데 좀 약간 이렇게 네. 맞춰서 아, 허리가 그리고 들어가 보이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아까 와이셔츠는 저렇게 예, 예, 예. 예, 여러 가지 색깔로 예, 골라갖고 예, 예, 예. 이제 비교를 하고 그분 얼굴색이나 예, 예. 몸에 따라서 맞춰주신다 예, 이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이렇게 펼쳐놓으셨네? 아, 책자입니다. 이건 책자? 그쪽이라고 네. 이제 저기서 네.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은 여기서 이제 샘플로 잠깐만요. 어, 요 색깔을 이렇게 이렇게 와이셔츠 맞춰. 네. 아, 사이즈를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사이즈를 재서 네. 맞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냥 기성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사이즈를 꼭 재. 목도 재고 어깨도 재고 소매도 재고 해 주고 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딱 몸에 맞게 만들어 주시면 그렇지. 맞게 네.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건 노르페 하나. 어, 이렇게 노르페 샘플로 해서 고르시고 네. 요건 이제 저 콜롬보. 콜롬보. 네, 뭐 콜롬보. 콜롬보는 이제 샘플로 이렇게. 네. 이제 콜롬보는 좀 부드럽고 펴줘. 이렇게 그 감각이 좋아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그 우리나라 제일 좋은 술레인. 술레인? 네. 네. 술레인. 제일 모직에서 나왔던데. 술레인이고요. 이건 이제 네다. 네다 샘플이라고 이렇게 많이 좋죠. 이제 부드럽고 이렇게. 이제 여기 샘플 책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로 여름용, 가을용, 겨울용 네. 이렇게 세 가지를 하시네? 아, 이제 예. 여름용이 따로 있고요. 봄, 가을용이 따로 있고 겨울용이 네. 따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러면 뭐 어떤 추동복을 하세요? 추동복을 하고 예, 예, 예. 네. 이제 추동이 좀 두꺼운 게 있고 네. 약간 얇은 게 있어요. 추동복. 네. 또 소개 좀 해주세요. 또 이제 네. 그 지금 종류가 많이 있어갖고 예, 예. 예, 다 소개. 요건 이제 영재. 네. 영재는 이제 좀 투박한 면이 있고 입으시면 간지가 쪽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영재. 네. 이렇게 보시면 좀. 투박하고 네. 예, 묵직하죠. 천 자체가. 네. 그래서 좀 양복을 해놓으면 간지가 잘 떨어지죠. 네. 쭈글거리고 그런 게 없어요. 아, 이거는 입으면 그냥 이렇게 저기 뭐야 뭐래 쭈글쭈글 해갖고 영국에는 네. 습기가 많은 나라니까 아, 그 귀에 맞게끔 없어요. 원단을 짜서 네. 개발한 게 영국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신사의 그러니까, 나라 그렇죠. 신사의 나라 영국은 그렇습니다. 네. 네. 또 뭐 소개해 주시고 됐고. 네. 이거는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으면 모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네. 설명을 다 해주니까 손님한테 오면은.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멋쟁이로 네. 우리 좀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멋쟁이로 이렇게 딱 만들어 주신다. 그렇죠. 그렇죠. 네. 와. 요 스타일로 스타. 조금. 조금 배가 나와도 좀 멋쟁이로 해줄 수 있죠. 아, 그런 게 맞춤이죠. 네. 기생복 틀린 점은 그 옷에 맞춰서 네. 그 딱 맞게 해드리는 몸에 게 맞게 그 해주는 네. 게 맞춤복이에요. 이건 현빈인가요? 응? 현빈 같은데? 아니 비슷하게 생겼어. 아니 모델. 모델이? 네. 와 이렇게 입으면 여자가 그냥 주스겠다. 네. 와 이렇게 또 제가 영광스럽게 또 이렇게. 광장시장에 와서 유명한 우리 아 디자이너서부터 회장님까지 뵀네요. 와 7학년 7반 이 나이에 이렇게 옷을 소화하신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쉽지가 않죠. 네 멋쟁이세요. 구두도 봐. 어우 아주 그냥 한 세트로 어떻게 또 밸런스를 잘 맞추시네. 와이셔츠도 참. 예. 와 혁띠도 아주 와 딱 맞추시고 꽃 모양이에요? 꽃? 꽃 모양으로 이렇게 딱 하셨네. 꽃. 아, 와. 이게 와이셔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저도 저렇게 나이 먹어서 저러야 되는데 큰일 나시면.
그렇게 하면 되지요. 뭐. 네네. 회장님 쉽게, 예. 이렇게 또 소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양목점이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어 그래요? 예. 제가 많이 홍보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아 너무 반갑고 추운데 이렇게 커피까지 주시고.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도 또 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네. 아 그러면 우리 재산사님도 좀 많이 좀 놀러 오시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유튜브 보시고 저희 가게 많이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충청도 오니까요. 충청도에서 많이 오셔요. 예. 어디요 고향이? 고향이요? 저는 임실 치진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라도니까 얼렁얼렁 오셔요. 거기 충청도는 빨리 오시고요. 네. 거기만 오셔도 그냥 대박 나겠시요. 네. 네, 감사합니다. 결혼하시고 그런 분들은 필히 네. 여기 와서 맞추시면 아주 멋진 양복을 하나 맞출 것 같습니다. 와, 세상에 이렇게 이런 곳에 또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장님 또 감사드리고 네. 회장님도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또 인연돼서 정말 즐겁습니다. 이러시는데 방해된 건 아니죠? 그러면요. 예. 네. 또 그럼 다음에 또 방해할게요. 예, 또 와서 또 좀 많이 알려드려야지. 네, 많이 해주세요. 네. 커피 한 잔만 주면 내가 홍보할게요. 예, 네, 커피 드릴게요. 네, 네, 네. 아우 나부터 양복을 해봐야 되네. 대략 얼마 해야지. 정도 가져야지 양복 하나 할까요? 동복, 아. 동복. 그 동복이요? 예. 춘하수동 동복이요. 70만 원이고요. 70만 원. 노르피아는 한 130만 원. 130만 원. 구아빌라 같은 80, 90만 원. 네. 또 영재 같은 게 한 90만 원. 네. 그렇게 잡습니다. 제 유튜브 보고 오면 잘해 줄 거죠? 아, 그러면요. 좀 싸게 예. 드려야죠. 싸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 빼 드려야죠. 믿어 봐요. 네. 와, 오늘 한영 우리 여기 광장 시장 안쪽이죠? 입구 쪽인가요? 입구 쪽에, 입구 쪽에 오시면 예, 제가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요. 꼭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오셔갖고 한번 연락 주시면 아, 선생 노을 보고 했다고는 잘해 주실 거예요. 예. 회장님이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멋쟁이라 오늘 또 영광이시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